후에 조조가 직접 국사를 처리할 때 중병에 걸리자 화타에게 치료하도록 했다. 화타가 말했다. 이 병은 단기간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치료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타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조조에게 했다. 방금 집에서 천지가 왔습니다. 잠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부인이 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일을 연기할 것을 청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조조는 누차 편지를 써서 불렀고 또 군현의 관리에게 명예 화타를 보내도록 했다. 화타는 자신의 본령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을 모셔 녹을 먹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길에 오르지 않았다. 조조는 개빡쳐서 사람을 보내 가서 살피도록 했다. 화타가 유부녀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만일 화타의 처가 정말로 병에 걸렸다면 팔팟 열섬을 내라고 휴가를 더 늘려주도록 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체포에 압송하도록 했다. 그래서 화타는 허청의 감옥으로 넘겨져 신문을 받고 죄를 시인했다. 순욱이 조조에게 간청했다. 화타의 의술은 확실히 정통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니 당연히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교현씨 안녕하세요. 배신자 성견. 자, 아무튼 용서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하에 이런 쥐새끼 같은 자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타를 가혹하게 고문했다. 화타가 죽으려고 할 때 책 한 권을 꺼내 오기 관리에게 주고 말했다. 이 책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기 관리가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 받지 않았으므로 화타 또한 강요하지 않고 불을 찾아 태워버렸다. 화타가 죽은 후에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자 조조가 말했다. 화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나의 병을 고쳐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도 끝내 나를 위해 이 병의 근원을 잘라버리진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창서가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조조는 탄식하며 말했다. 화타를 죽인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내가 이 아를 죽게 했다. 이 조조가 시발놈이군요. 내가 조조를 항상 내가 긍정적으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화타에 관한 일화를 보니까 이게 아주 시발놈이네.